난 연예인이나 유명인처럼 관심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함. 막 짜릿하고 기분 엄청 좋을 것 같지 않냐? 크크. 크크 맞아 맞아. 관심 받으려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도라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은근 기분 좋달까? 크크. 난 이상한 행동까지는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시선이나 관심 받으면 기분 엄청 좋긴 해. 뭐 관심을 적당히 즐기는 것도 재밌는 일 중에 하나니까. 난 재밌다기보다는 그만큼 날 좋아해준다는 게 고맙고 기쁜 것 같음. 하지만 관심이 무조건 날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. 연예인들 악플 달리는 거 봐봐. 그런 거 생각하면 관심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듯. 난 그런 건 싫어. 뭐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러면 관심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거 아닌가. 이런 거 생각하면 뭔가 난 이중적인 것 같음. 관심을 엄청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원하는? 내가 이상한 건가?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. 나는 너 입장 충분히 이해함. 인터넷 보면 내 유형 보고 관종인데 티를 안 냄이라고 말하던데. 난 대체로 다른 사람이랑 엮이는 거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. 내 캐릭터가 뭐냐? 호랑이 아니냐? 누구랑 다르게 무리지어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니지 크크. 그거 엔티제 저격한 거냐 크크. 난 엄밀히 말하자면 아예 관심이 없지는 않은데. 하지만 굳이 말하면 없는 편이긴 함.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거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. 예를 들면 버스에서 내리려고 카드 찍었는데 카드 안 찍혀서 계속 소리 나서 사람들 쳐다보면 팬이고더라고. 관심 받으려고 이런저런 행동하는 거 보면 솔직히 난 이해 못하겠음. 관심, 그냥 최악임. 내 인생에 참견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.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에선 개관종, 현실에서는 노관종임.